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엑스타디오를 설명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엑스타디오라는 주제가 나왔었는데, 이 토픽이 계속해서 들리는 건 아무래도 시험에 빈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계속해서 뭔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은, 노트 같은 데 추가를 하시고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타디오라는 거는 DT랑 그리고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패킷 통신 규약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두개 간의 뭔가 통신을 하려면은 약속이 있어야겠죠. CCITT랑 ITU-T의 표준, 그리고 DTC랑 DC 간의 인터페이스, DT랑 그리고 PSTN 간의 데이터 교환 절차가 정의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형의 프로토콜이고 패킷의 흐름과 오류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서 고신뢰, 고품질을 보장해줍니다. 가상회선 방식으로 하나의 물리 회선에 여러 개의 논리 채널이 할당되기 때문에 고효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축적 교환 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엑스타디오의 계층 구조는 크게 물리 프레임 패킷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DTE랑 DC 간의 물리 접속 인터페이스 엑스타디1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리 접속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물리 계층이 있고, OSI 샘 레이어를 예를 들자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프레임 계층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계층에서는 다중화라든가 순서 오류 흐름의 제어를 담당하게 되고, 패킷 계층에서는 OSI 7 레이어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되고, 기능으로는 다중화나 순서 오류 흐름 제어 그리고 복구까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킷 교환 3단계에도 이 패킷 계층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먼저 호 설정, 데이터를 전송하고 호를 제거하는,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스텝으로는 먼저 호를 설정하는 요청 신호를 전송을 합니다. 그렇게 전송받은 신호에 대해서 응답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호가 연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호를 만드는 과정, 그러나 실제로 패킷을 순서대로 전송하고 그다음에 인터럽트 패킷을 전송하는 이런 데이터의 전송 과정이 있습니다. 오류와 흐름 제어하는 구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호 제어 요청 신호를 전송해서 호를 제거하겠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인데 호 제거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제거가 되게 되면 제거 완료됐다는 응답이 와서 제거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해서 호를 만들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호를 제거하는 크게 3단계가 이 패킷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